작년 10월 초 아내 이경희 씨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희 씨하고 연락을 하신 적 있으시다고? 네. 제가 호칭으로도 통화해서 찍었거든요. 보시면 작년 10월 초에 모르는 분들하고 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받았더니 분위기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50만원만 정리하라고 제 형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 보내줬거든요. 고향을 떠난 지 약 한 달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아내 경희 씨. 우리는 경희 씨가 전화를 걸어온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남쪽의 도시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돈을 빌렸다는 경희 씨. 공유전화 박스 주변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탐문 이틀째, 우리는 한 중소병원에서 사라진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독감이었는데 할머니랑 부모님이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흔한 독감인데 엄청 귀한 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날 병원 관계자가 기억하는 건 환자가 아니라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독감에 유난히 슬퍼하던 가족들. 한참을 울던 경희 씨가 잠시 후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아마 이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약해지고 영양상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며칠 입원하라고 권유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주사만 맞고 바로 퇴원했던 것 같아요. 간단한 치료를 마친 후 응급실을 나서는 가족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도 가족은 4명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큰딸 제이 양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